안녕하세요. 모드카 처먹은 역사망의 고창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대 스바보든이라는 곳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알렉세이프스크였는데 1920년에 세르게이 라조의 빨치산이 여기를 해방시키면서 1921년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에서 알렉세이프스크 해방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스바보든이, 즉 자유로운이라는 뜻의 도시 이름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스바보든이로 불리고 있고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뜻을 그대로 직역해서 자유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독립군의 요비나 다름없는 곳이죠. 100년 전 이곳에서는 독립군이 완전 소멸당하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100년 전에 스바보드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921년 청산리에서 위대한 후퇴를 성공시켜가지고 밀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독립군은 이동희의 주장에 따라서 연해주의 스바보드니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동희는 대한제국 시절에 군인이었어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을 때 전역신청서를 작성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떠돌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군인도 만나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었어요. 문제는 동시에 그냥 인도 만나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동시에 열심히 공산당 활동까지 하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을 총괄하던 고려공산당에는 두 가지 파벌이 있었어요.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입니다. 상하이파랑 이르쿠츠크파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둘의 생각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둘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하이파에는 대표적으로 이동희와 박일리아가 있었습니다. 박일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창 채널에 올라온 독립군 최악의 역사 니콜라이프스크 사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니콜라이프스크에서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해버린 아주 인간말종 독립군이었죠. 그리고 같은 독립군도 민간인 학살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잡아서 쳐죽이는 미친놈이었고요. 이르쿠츠크파라고 해서 뭐 떳떳하냐. 일단 이르쿠츠크파에는 대표적으로 오하무, 까랑가리슈비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까라누르슈비리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도 아니었을 뿐더러 조지아인이에요. 그루지아라고 하죠, 당시에는. 이 사람은 범죄자 출신입니다. 그것도 강력범죄자 출신이고요. 자기랑 비슷한 강력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폭력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피아였어요. 공산주의의 탈을 쓴 아나키스트들이자 아나키스트들의 탈을 쓴 범죄조직단체였습니다. 참 혼란하죠. 적백내전의 혼란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특기가 인간인 학살이었어요. 취미는 강간. 정말 쓰레기급의 인간 말이죠. 아까 전에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르다고 했는데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원들은 연해주의 자생적인 빨치산들이랑 친했어요. 뭐 세르게이, 라조, 뭐 최재형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트와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백군과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는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소비에트의 직접 명령을 받고 소비에트의 똘마니가 되는 거는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르쿠츠크파는 서부에 있는 볼셰비키들이랑 친해가지고 독립운동도 소수민족 해방운동이 일환이니까 독립군도 소비에트 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적백내전에서 이기면은 나중에 독립운동에 소비에트가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이 둘은 서로 치고패고 싸우는 사이였고 연해주에서 서로 자기가 독립군을 대표한다고 자칭하면서 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뭐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는 국제공산당, 코민테른 애들은 이 두 세력 전부 다를 극혐했어요. 당시 치타가 수도이던 소비에트의 괴뢰국인 극동시베리아 공화국 역시 이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 상하이파의 박일리아가 니콜라이프스크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했을 때 이르쿠츠크파가 쪼르르 꼬민테르네 가가지고 저 상하이파 보세요, 쟤네 민간인 학살하고 다닌대요, 얘네 조져주세요 이렇게 고자질을 했고, 상하이파는 이르쿠츠크파의 까란다레이슈비리가 민간인 학살하고 다니는 걸 보고 나서 또 꼬민테르네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저 이르쿠츠크파 보세요, 민간인 학살하고 다닌대요 이러고 서로 고자질하는 사이였어요. 어차피 꼬민테른의 눈에서는 둘 다 그냥 똑같은 우리 공산주의자들 민심이나 깎아먹고 다니는 소수민족 마적단이나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둘을 언젠가 다 족쳐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연해주 4월 참전이 일으켜가지고 세르게이 라조와 최재형을 죽여버린 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백군들을 무장시켜서 적백내전을 다시 재점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꼬민테른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둘 다 조져버리긴 해야 되는데 다시 적백내전이 발발했으니까 이들을 충성심 경쟁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소비에트를 위해서 싸우게끔 만들어야겠다 라는 계획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그나마 소비에트 말을 잘 듣는 그런 애들을 선택해서 고려공산당의 대표이자 연해주에 있는 한국 독립군 세력의 대표로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여기에 가장 먼저 부합한 거는 이르쿠츠크파였어요. 상하이파는 맨날 말도 안 듣고 여기저기서 파고치고 다니는데
특히 상하이파에서 가장 규모가 거대했던 박일리아의 사할린 의용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니앙 사건도 일으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다니니까 골칫덩어리였거든. 그렇다고 소비에트 말도 안 들어. 박일리아도 어쨌든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의 한인부 소속이었지만 도무지 말을 안 들어쳐먹다 보니까 손절이 필요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까란다리시비리 같은 이르크츠크파 사람들은 어차피 민간인 학살하고 돌아다니는 건 똑같은데 소비에트 말을 잘 들어. 일단 얘네를 밀어주면. 그래서 전한군사위원회에 전부 다 가입시켜가지고 어쨌든 지휘권은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에 있으니까 지휘는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에 지휘를 받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독립군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둘이서 합의점을 찾아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회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왔어요. 당연히 평행선이 더 이상 꼬민테르는 이 개판 난조판 상황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꼬민테르는 이르크츠크파를 위시한 새로운 군사위원회인 고려군정회의를 만들게 되고 이 고려군정회의를 통해서 모든 독립군들을 다 관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르크츠크파한테 상하이파의 박일리아가 소속돼 있는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의 한인부를 무력화시키고 단독으로 병력을 통솔하게끔 명령을 내리죠. 박일리아가 사할린 의용대를 이끌고 스바보드니로 합류하면서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사람들이랑 다같이 선언해요. 우리는 소비에트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전환군사위원회랑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움직이겠다. 여기에 박일리아가 선언도 넘어버렸어. 이 사람 박일리아가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야 너무 많이 마셨어 들어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박일리아가 갑자기 극동시베리아 공화국의 한인부로 들이닥쳐가지고 깽판을 놔버린 거죠. 야 얘 세르게이 라조 트라피친 체제형 알지? 우리가 대통령 안 들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그 사람들 누군지 몰라. 안다고 해도 걔네 이미 다 죽었잖아. 그렇습니다. 일본군이 연해주 4월 참변을 일으키면서 연해주에서 자생해서 일어나가지고 전쟁 영웅이 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군의 손아귀에 죽음을 맞이했고 현재 극동러시아 소비에트의 주도권은 서부에서 넘어온 볼셰비키들이 대부분 가져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극동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세르게이 라조와 최재형이 살아있었으면 애시당초 소비에트가 무리하게 독립군의 지휘권을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았겠고 설사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독립군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혹은 이르크츠크 파와 상하이파의 대립을 찍어 올라가지고 아예 둘이 싸우지 못하게 하거나 중재하는 그런 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죽고 없었죠. 여튼 볼셰비키들은 박일리아의 이러한 돌발 행동들을 지켜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꼬민테르는 스바보드니에 모여있는 4천여 명의 독립군, 특히 박일리아의 사할린 의용대를 포함한 독립군을 전부 다 무장해제시키라고 정식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까란다리시비리와 함께 이르크츠파 내에서 가장 무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오하목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처벌하게끔 요청합니다. 오하목은 이전에 볼셰비키가 체코군단을 무장해제시키려다가 오히려 체코군단한테 역광을 당해가지고 크게 피본 걸 교훈 삼아서 스바보드니에 모여있는 독립군을 확실히 압도할 만한 병력을 만들었으며 앞에 장갑차와 사창카드를 갖다 끌어모아서 화력마저도 독립군보다 훨씬 더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르크츠파 사람들도 오하목에게 굳이 같은 동포들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만류를 하긴 했는데 오하목의 생각은 이랬어요. 괜히 어설프게 독립군이랑 비슷한 병력으로 끌고 갔다가 독립군이 한바탕 붙어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전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동포들끼리 서로 대량으로 죽고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엄청나게 많은 대군과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독립군이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하목과 까란다리시비리는 대군을 이끌고 독립군을 토벌하려 스바보드니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스바보드니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르크츠크파랑 상하이파랑 개판난자판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김자진이 해야 북로군정서와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팝콘을 튀기면서 그저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였습니다. 독립군은 이미 스바보드니로 들어가려고 그 근처 도시인 이만까지 도착했던 상태였는데 상하이파랑 이르크츠파랑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아가지고 아예 소비에트가 독립군한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은혜도 갚을 겸 우리의 지위를 따르라고 대놓고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기에 어이가 없어진 김자진은 보드카 한잔하면서 홍범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소비에트가 뭘 도와준 게 있다고 우리한테 뭐 은혜 갚으라 말라 명령질이야. 그저 범도 형. 그러나 홍범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저 X들한테 뭐 받은 거 아니지? 홍범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형 뭐 받은 거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 그게 아이 며칠 전에 소비에트 애들이 일본군이랑 잘 싸우라고 야포 15문이랑 모신남 몇 자를 주고 갔어. 근데 좌진아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알잖아. 우리 형 미쳤어? 그걸 왜 받아? 우리가 그이 새끼야?
이렇게 홍범도뿐만 아닌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알게 모르게 소비에트한테 많은 것들을 지원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트는 정말로 당당하게 독립군한테 운임명령 따르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독립군은 약점이 잡혀버린 거죠. 김자신 장군은 아직 스바보 등에 입성하지 않고 이만에서 대기 중이었으니까 홍범도한테 다시 같이 만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는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스바보 등행을 고집했죠. 계속되는 일본군의 추격과 전투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해진 상태라 가지고 딱히 다른 독립군 지휘관이라고 해서 스바포드니에 가는 것 빼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김자진은 자신에 따르는 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어디론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범도는 김자진이 남기고 간 편지를 발견했죠. 형님, 저는 죽든 살든 만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김자진 인형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스바보등리에 도착해서 짐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하무기 대군을 이끌고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독립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하무기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싸울 능력도 없었고요. 설사 운 좋게 싸워 이긴다고 해도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굴복해서 지휘권을 주면은 그 지휘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고 다시 만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본군 아가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랑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죠. 1921년 6월 27일 오하무과 까란다리 11이가 이끄는 대군이 스바보드니에 당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스바보드니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독립군 모두가 오하무기 대군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상하이 파건 기존 독립군인들은 할 것 없이 전부 다 납작 엎드려서 이라시아 임마세! 아니 드드러스 보이지! 그래서 소비에트군은 스바보드니에 당도하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무기를 한가운데 모으고 있는 독립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오하무기 판단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던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스바보드니 남쪽의 수라세프카 역에 진을 친 독골장군 박일리아의 사할린 의용대였습니다. 1,000명의 사할린 의용대는 수라세프카 역 건너편에 있는 급수탑을 포수삼아가지고 제냐강을 배후에 둔 채 배수의 진을 치고 전부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최후의 저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6월 28일부터 소비에트군이 수라세프카역을 포위하고 장갑차들을 진입로에 대기시킨 채 진압을 준비했죠. 그리고 기관총들을 하방에 설치해가지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사할린 의용대의 진영에 허블 준비를 마칩니다. 까란다리 11위는 인간말종답게 곧바로 밀어버려서 다 죽여버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하목은 그래도 공포들이니만큼 마지막 최후의 통첩 정도는 해주자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협상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협상단은 박일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동포끼리 이제 다 끝났는데 서로 피고지 맙시다. 여기에 박일리아는 최후 통첩을 위해 들어갔던 장교들이 복귀하자 곧바로 소비에트군의 기관총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가지고 참호 밖으로 도무지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할린 의용대가 준비한 최후의 결전은 결국 1라운드 시작부터 소비에트군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꼬라지로 전락합니다. 곧이어 장갑차들이 진압을 위해서 진입을 시도해가지고 간신히 용기를 내서 참호 밖으로 머리를 들고 총을 쏴댔는데 뭐 소총탄 정도의 장갑차가 뚫리겠어요. 그래서 장갑차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여기에 호비백선은 사할린 의용대는 뒤에 있는 제냐강을 건너 폐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냐강에 빠져 죽은 익사자들도 생겨났을 정도예요. 결국 전투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박일리아는 항복백기를 들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전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사할린 의용대 약 1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정도에 그쳤어요. 그다지 큰 피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자유시참변은 스바보드니에 있는 모든 독립군이 무장해제당하거나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박일리아는 체포돼서 끌려갔고 뭐 그래도 무장해제에 응한 독립군들은 전부 다 목숨은 건졌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소비에트는 이들을 고려혁명군으로 통합 편성을 했는데요. 소비에트군에 편입된 독립군들은 다시 일본군이랑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 희망은 곧이어 무참히 부서지게 됩니다. 코민테르는 이들이 소비에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 무장한 상태로 소비에트의 반기를 들거나 독립운동한 합치고 딴 데로 도망가는 걸 염려해서 이들을 이르쿠츠크로 회군시킨 이르쿠츠크 회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에 반발했는데 결국 지휘권은 다 소비에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적백내전이 끝날 때까지 독립군들은 일본군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중부 시베리아로 보내서 후방 업무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만주로 다시 돌아간 김자진 장군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무장투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침을 겪다가 1925년 이후에는 아예 흑화해버려가지고 여러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민심을 잃은 게릴라가 을에 겪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스바보드니로 이동하자고 주장한 이동이나 스바보드니 행을 결정한 홍범도 장군은 이후에 좌우를 방문하고 독립군을 소비에트에 팔아먹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손가락질 당해야 됐었어요. 그러나 자유식 참변은 비단 이동희와 홍범도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동희와 홍범도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김교진을 따라갔겠죠.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스바보드니에 들어가면은 분위기상 무장해제 당하거나 해산할 확률이 높다는 거는 어린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홍범도를 따라서 굳이 스바보드니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독립군은 만주에서 일본군한테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쫓겨온 처지라 가지고 스바보드니로 피난해 가는 거였거든. 그래서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기는 어려우니까 스바보드니에 가면은 소비에트가 무지성으로 독립군을 도와줄 거라는 신라 같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스바보드니로 이동한 거죠. 한마디로 독립군을 걸고 도박을 한 겁니다. 아니면 해산하고. 실제로 독립군은 스바보드니에 도착하기 전부터 해산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장투쟁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자진을 제외한 홍범도와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군의 명운을 건 도박을 한 셈입니다. 단지 그게 실패해가지고 무장해제 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이 명해사, 즉 독립군이 원래 해산할 운명이었는데 소비에트 때문에 강제로 무장해제 당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판국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무장 독립운동은 소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뭐 각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게릴라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 수는 커봐야 중대급 규모였고 근근히 생존신고만 하는 정도로 전락했습니다.